자, 알았어. 자, 좋습니다. 자, 이번 거는 주인분이 꼭 월배 드롭바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월배 드롭. 자, 여령은 순위 경기 전설의 147점. 자, 이번 스케줄은 7억 7천. 자, 8억이라고 해야겠다. 자, 8억 최강. 8억 그냥 주인이 원하는 20억 같은 8억 스쿼드.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야, 8억인데 월배 드롭바 넣어달라고. 미치겠다. 월배 드롭 필수. 아씨. 월 드롭 필수.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자, 돈이, 7억 7,200. 아,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무리수? 자, 포메이션은 4114. 자, 주인분의 실력을 보고 봅시다. 자, 보상 하나 받아주고. 자, 주인의 실력은 남인준 어서 오시고. 세미프로 씨 치하고 시우바까지 썼었네. 자, 7억이면 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아, 지금 7억 7천이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어떤 팀을 해야 될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러나 최대한 좋게 잘 짜볼게요. 자, 일단 주인분이 꼭 써달라고 하는 월배 드롭. 월배 드롭바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서 그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착용 소식어. 2억 1300. 자, 이거 하니까 돈이 5억밖에 안 남네. 간지 나서? 알았어. 이거는 일단 살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 오르거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할게요. 자, 드롭바 하나 샀습니다. 저거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5억 남았지. 돈이 5억 남았어. 한 명에 5천만. 이럴 때는 어떻게 짜는지 내가 잘 알지. 자, 이럴 때는 핵심 선수의 드롭바, 그 다음에 핵심 선수의 돈을 조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좀 싼 걸 쓰면 돼요. 자, 5천만 원이면은 부폰 정도 쓸 수 있겠나. 부폰. 자, 부폰 4,900. 딱 5천 맞죠, 부폰. 자, 부폰 4,500. 자, 센터백 두 개 추천해 주세요. 자, 5천만 원. 두 개 합쳐서 1억. 두 개 합쳐서 1억. 1억 조금 넘어도 돼. 두 개 합쳐서 1억 정도 되는 센터백 두 개 추천해 주세요. 자, 임명이 또 어서 오시고. 자, 센터백 두 개. 존 테리 추천하고 또 존 테리. 자, 존 테리 추천하고 하나. 또 루카쿠. 뭐 주인분이 이것저것 섞어도 괜찮다 그랬어. 내가 여기서 하나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이 4월 26일인데 4월 27일부터 케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공지사항 보시면 한번 보여줄게요. 공지사항 보시면 내일부터 케미가 바뀝니다. 팀 컬러 적용 조건이 완화되고 아시죠? 이건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셜 플레이어에서 기존에는 11명 다 있어야 플러스 5였는데 이제 8명만 있어도 플러스 5야. 8명만 있어도 플러스 5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플러스 그러니까 3명의 용병을 써도 돼. 3명의 용병. 그쵸? 3명 용병 필수야. 자, 3명 용병을 제가 추천해 줄게요. 꼭 써야 되는 시즌카 대장이나 시즌카 꼭 써야 되는 3개는 일단 무조건 써야 되는 거 호날두. 자, 호날두랑 비에이라 추천할게요. 이거 두 개는 이제 앞으로는 케미를 먹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쓰는 걸로 갑시다. 자, 비에이라 먼저 갑시다. 자, 비에이는 06W, 066 둘 다 좋아요. 물론 06, 066이 안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066 비에이라 1카로 지난 시즌에 전설 A 찍었고요. 4억짜리 팀으로. 그다음 이번 시즌에 전설 B 승급전에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얘만 써도 충분히 좋습니다. 066만 써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066 비에이라를 갈게요. 066 비에이라 1900 정도 하네요. 센터백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막상 써보면 상당히 좋아요. 자, 상당히 좋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많이 아꼈죠. 뭐, 06 대인 수비가 좀 차이 나요. 둘이 뭐 큰 차이 없는데, 잘 보시면 대인 수비 2 차이밖에 안 나고. 여기 5 차이 나죠. 여기 대인 수비 5 차이, 태클 5 차이. 수비력이 06W가 좀 좋아요. 수비력이. 근데 비슷비슷해. 여령 경험상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고. 자, 다비드 루이스 추천 들어왔네. 루이스. 자, 다비드 루이스는 얼마냐? 8,400. 비에이라로 돈 아꼈으니까 8,400 갑시다. 8,400. 자, 좌우측 풀백. 풀백 추천해 주세요. 자, 풀백 두 개 누구 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능하면 이제 스케로 가야 돼요. 스케. 5,000 정도. 자, 지금 스케팀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알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플러스 LP. LP 스쿼드를 하나 섞어도, LP를 하나 섞어도 괜찮죠. LP를 하나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LP. 생각해보니까 LP 써도 되네. LP도 좋은 애 많잖아. 그쵸? LP. 자, BLR를 여기다 놓고 아니면은, LP 키엘린이 얼마지? 이게 더 좋겠다, 야. 키엘린이 4200. 짱이네. 야, 이렇게 가자. 루이스를 여기다 가고, 여기다가, LP 키엘린이 4200. 이렇게 하면 수비라인 짱 좋다. 수비라인 짱 좋고. 자, 지금 나머지는 이제, 여기 호날두 쓸 거고, 여기는 여리 형이 좋아하는 11 호날두 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케로 쓸게요. 스케로. 돈 위에 얼마 남아있는지 여기 보이잖아. 바보야,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풀백은 쓸만한 애가 지금 없어. 사실상, 뭐, 김태형? 자, 김태형 7,000. 너무 비싸죠? 김태형 안 되고. 최성룡 갑시다, 최성룡. 자, 최성룡 1,300. 돈이 없으니까, 뭐. 자, 왼쪽은, 에브라. 브라 갈까, 에브라? 아, 에브라. 에브라 6,000. 조금 비싼데, 높노. 에브라도 좀 단점이 많아요. 좀 가출 많이 하고, 또 헤딩이 딸립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에브라 6,000. 대신에 있어 보이잖아. 주인이 원하는 게, 있어 보이는 팀이거든. 비싸 보이는 팀. 이렇게 보면, 키엘린이, 에브라, 루이스, 최성룡 빼고는 있어 보여. 비에이라까지. 최성룡 빼고는 팀 좋아 보여. 여기까지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갑시다. 여기 세 개. 얘네 세 개가 이제 호날두, 비에이라, 키엘린 용병이고요. 자, 여기 세 개는 누구 갈까? 여기 윙어는 뭐 아까도 추천했지만 아까 전에 디마리아랑 니베리 갔죠? 이번에는 다른 애 갑시다. 이천수 로번? 이천수 로번 어때? 자, 로번 얼마인가요? 로번. 자, 로번 7,700. 로번 좋죠? 여기는 갈만한 애가 이천수? 아, 돈이 좀 되네요. 돈이 좀 되니까 서정원 고종수 괜찮네. 서정원 고종수 쓰면 애들이 얼마인지 잘 몰라. 서정원 고종수 얼마인지 잘 몰라. 고종수 겁나 비싸네. 서정원 좀 과소비인데? 1억인데? 서정원 좀 고민되네요. 내일 점검하고 5,000만원 주지. 서정원 쓸까 말까? 카림 벤제마 어서와요. 이게 서정원 고민인데? 서정원 9,400. 한번 써보고 지우자. 서정원, 9,400. 그리고, 공미에는 누구 할까? 이니에스타 되지 않나?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그래, 이니에스타. 있어 보이잖아, 이니에스타. 카카 얼마지? 카카 1억이고. 오코차 요즘 오코차 1억 넘지.
오코차가 1억이고 이니에스타가 5,600. 딱이네 이니에스타. 딱이고. 아 체육대회 내 잘하고 와. 야 그 다음에 시베로날도 넣으면 끝났네. 끝났어. 야 이 정도 팀이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시베로날도 3카 4,000이네. 딱 좋아. 돈 또 딱 맞지.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야 이거 여기 최성용을 바꾸자. 최성용 대신에 아 딴에 누구 있을까요? 최성용 대신에 돈이 얼마 남았지? 아 최성용 주우면 4,000 남네. 4,000 풀백 누구 있나? 4,000에 누구 있을까? 아 여령 1억 팀 좋지. 어. 람? 아 람 했다. 람. 아 그래 람. 람 키작 거 빼고 좋지. 람. 어, 람 4,500. 아, 람 무리인데? 아, 람 조금 오버된다. 아, 이러면은, 아, 여기를 디마리아 가자. 디마리아. 디마리아로 바꾸면 돼. 자, 디마리아로 바꾸면 4,700. 됐다. 자, 돈. 아이 누가 뭐 남키장 거 모르나? 지금 돈 없으니까 그렇지. 야 이 정도면 비싸 보이지? 이거 비싸 보이지 않나요? 싸 보이지 않지? 드록바, 서정원, 이니에스타, 디마리아, 비에이라, 에브라, 루이스, 부폰까지. 어 10억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자 엄청 비싸 보이는 팀입니다. 어, 20억 같은 어. 20억 같은 8억 스쿼드. 자 이렇게 해서 용병 3개까지 하면은 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드록바는 아까 샀지. 드록바는 샀고 드록바 또 사면 또 난리 난다 이 팀. 드록바 또 사면 개망합니다. 자 구매 들어갈게요. 자 호날두 자 그 다음에 서정원 이니에스타. 서정원이 좀 비싸네. 서정원이 사실상 비싸 보이는 어 핵심입니다. 서정원 아 좋지. 어, 여령이 짠 팀은 다 좋아요. 어,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구만. 자 그 다음에 디마리아 비에이라 돈이 없으니까 066 비에이라 자, 그 다음에, 에브라, 키엘리니. 다비드 루이스, 람. 마지막으로, 푸포. 아, 노이어 안 되나? 야, 노이어 되면 노이어 사도 더 좋은데? 아 노인 안 되는구나. 자 부폰 사면 돈 딱 맞죠. 어 부폰 사면 돈 딱 맞고 자 상당히 팀 괜춘하게 나왔네. 괜춘하게 쟤네는 지금 팀 짜고 있는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 없어. 아 진짜 어 자 우지님 팀 마음에 들어요? 어 엄청 잘 나왔는데 아 좋아. 어, 다행이네.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주인만 마음에 들면 되지 뭘. 누가 못 들어갔지? 다 들어갔고 066B랑 못 들어갔구나. 자, 드록바, 호날두,
가마차기 스타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가마차기 스타일. 아니면 뭐 크로스 스타일이면 이렇게 가면 되고. 어우, 팀 오버롤도 좋네. 오버롤 나쁘지 않죠? 오버롤. 자, 오버롤이 90, 89, 89인가? 89. 이니스타 공유로 올릴까? 이러면 90, 90, 89 나오네. 이 팀이 잘 나온 게 참여도가 잘 나서, 참여도가. 전부 다 참여도가 공격수들이 높음이죠. 수비 참여도도 좋아. 다비드 루이스 빼고는 수비 참여도 높음이고. 45, 20, 40. 이전은 안 할게. 나 이전은 안 해. 이전은 직접 하시고. 귀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만사 귀찮다. 자, 아까 전에 경험치 없이 했다가 졌잖아. 아까 출정시 경험치 없이 했다가 진 거 기억나죠? 오랜만에 졌어 내가. 여기 빡혔습니다. 경험치 없이 이번에 다시 한번 체면 복구. 체면 복구. 체면 만회? 뭐라 그래야 되지? 경험치 없이 이기겠습니다. 빡쳤습니다. 오늘 이벤트 만원 맞고요. 나 열받았다 지금. 자, XYBA, LTLB, YX, RBA, LTLB. 이벤트 가능하고. 자,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출정 시. 자, 경험치 없이.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아까 파란색하고 이거 흑색하고 누가 더 잘하는 거야? 킨텔라는 나 별로 안 좋아하고. 아싸, 슈슈 부상. 나 좋구요. 널 발라버리겠어. 발라버려. 아, 내가 출정식 질 줄이야, 진짜. 아우, 열받아. 흑장이랑 파란색이랑.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도. 비 오네? 아, 날씨 잘못됐다. 비 오는 거 같나? 설명이 필요 없는 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팀의 아주 특징적인 그 정신이 또 바로 이제 바르자 정신인데, 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패시플레이 많이 할 텐데,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월드베스트 이니에스타, 월드베스트 쿠파.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있습니다. 브라토로의 찬스. 파울. 경기 초반에 좋은 기회. 뭐야, 이게 내 파울이야? 아니, 이게 내 파울이 어이없네. 어떻게 이게 내 파울이 나오냐? 말이 되냐 이게? 강력 플레이 좋습니다. 호날두. 네, 이거 뚫렸으면 위기였는데요. 정확한 태클로 잘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넣어야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것도 막네. 나오면서 슈팅 막아냅니다. 파란색 높은 거야? 도와주고 있는데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월드베스트 에브라. 아헬 디마리아.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패스마스터 이니에스타. 멋진 패스. 네, 공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지혜님 어서 와요. 배출된 축구 선수만으로도 한 대표팀 4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전부 월드컵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나이스 드롭바. 데이비의 드롭바. 멋진 고공 폭격을 보여줍니다. 헤더 슈팅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드롭바 자리 잘 잡았지. 지금 출전식 하고 있어요. 출전식. 아, 쉽지 않아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기가 막힌 헤딩이네요.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1위에 드롭바 돌파에 들어갑니다. 나이스! 뭐야 이거 못 넣었어? 아, 나 뒷말이 오른발이었구나. 아, 나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런. 부끄러워라. 아, 부끄러워. 이게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 더 집중했더라면. 오!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 1위의 스타! 오! 뭐였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잘 잡았습니다. 나 멀리 던진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근데도 꽤 잘 던지네. 없는 것 치고. 버디난드가 읽고 있었습니다. 가로채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앙헬 디마리아. 베스마스터 이니에스타. 골대 맞았네. 아. 한국의 코너킥이라고 합니다만 골킥입니다. 베스마스터 이니에스타. 월드베스트 드롭바. 멋진 경기 뚫렸습니다. 좋은 기회. 아씨. 수비가 좋아. K리그 더 클래식 서정원. 우패스. 네, 열렸던데요. 아, 이거 많아. 자, 빛을 울리면서 슈팅 숫자도 같고 골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동점으로 전반전 마친 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을 호적스러 부르는 거죠. 네. 아,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갔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초접전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절묘한 패스. 슈팅 기회. 좋은데요. 강타합니다. 와, 이번에 진짜 아까웠다. 골 때 맞았네. 카샤스 키가 작아갖고 들어갔다 싶었는데. 네, 공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역시 비이라.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측면에 뛰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아, 상대팀은 좀 답답하겠습니다. 공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못 잡는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디마리아 겁나 부드럽네.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네, 이런 공만 오면 골키퍼하기 어렵지 않겠는데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서정우. 베스마스터 이니에스타. 좋은 패스. 나이스 드롭바. 이게 드롭바지. 제트디 연습하기 좋아. 이번 엔진은 제트디가 그렇게 썩 잘 안 들어가서 구 엔진만큼 잘 되진 않아. 하동훈 인사 또 약간 했잖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 전호의 기회. 아, 역시 드롭바. 골을 만들어냅니다. 가만차게 이렇게 하는 거지. 대단합니다. 무슨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아까 못 들었어요. 오케이, 정말. 네. 아까 전에 출정식 때 당했던 수모를 깨끗이 털어준다. 패드로 제트디? 글쎄요. 내거 패드 세팅은 개인 세팅이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조작법 있거든. 첫 화면에 거기서 찾아봐요. 공 뺏기입니다. 루이스가 차단합니다. 디마리아. 월드베스트 에브라. 왜 에브라 좀 많이 올라오지?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호날두.
르브리너 루이스 바로채기 성공합니다. 월드베스트 이니에스타 아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디마리아 아 디마리아 오른발 진짜 똥이네. 디마리아의 오른발은 진짜 제대로 슈팅 날린 적이 없네. 이래서 디마리아가 싼가 봐.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아니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아 이건 아니죠. 수비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슈팅 마무리. 오 위험하다. 골문 벗어납니다. 지금은요 공을 차는 순간에 몸의 균형을 잃었어요. 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오, 예. 어, 여령패드 쓴다고? 어, 잘했어. 엑스박스 360 쓰는구나. 자, 드록바 헤트트릭 했습니다. 드록바 헤트트릭 세 골. MVP 드록바 9.9네요. 9.9. 자, 이렇게 해서 20억 같은, 20억 같은 8억 스쿼드. 잘 나왔지? 자, 지금 잘 나왔고요. 그 다음 스케줄 봅시다. 그 다음 스케줄은 4억 첼시, 4억 첼시, 4억 첼시, 4억 첼시. 자, 4억 첼시 방에 있나? 갱구님 방에 있나? 갱구? 갱구님 방에 있나요? 아! 갱구님 방에 있네. 자, 갱구님은 매니저 채팅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주세요. 어, 최준이 주말상에서 월배 나왔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난 안 나오던데. 자, 빨리빨리 주시고. 스네이더 나왔어. 역시 넥슨에 낚였구나. 넥슨에 낚였어. 내일 점검 다 3시까지네. 겁나 오래 하네. 와. 내일 이거 한 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매니저 채팅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눌러. 꺽쇠 된 거 눌러. 매니저 채팅 나와. 그걸로 빨리 보내. 탑 50에서 마지막 한정 호날두 축하드려요. 대박이네. 아이씨 월병 호날두는 아니지. 4억 첼시 4억 첼시 하자. 아 이거 할 줄 모르네. 매니저 세팅 불안하다. 사이즈 구라 같아. 안 믿어. 안 믿긴다. 안 믿겨. 10억으로 하고 싶은 거 되지요. 어허 주인이 어리버리되고 있구나. 야 딴 거 하자 딴 거. 자 파랑하늘님 방에서 파랑하늘. 자 파랑하늘님 방에 있나요? 자 파랑하늘님 메이저 채팅으로 아이디 이번 주세요. 경구님은 뭐 할 줄은 모르네. 안 되겠다. 자, 파랑하늘님, 아이디 비워주세요. 10억 은카팀. 순위 경기는 안 한답니다. 오케이. 10억 은카 갈게요. 뭐 저런 걸로 채팅 금지를 해. 그냥 둬. 자, 10억 은카팀. 대장 아니어도 돼? 일단은 아이디 비번부터 받고 나서 얘기하자. 자, 최금 채팅 금지. 채팅 금지의 줄임말이죠. 최금 너는 참 혼자서 뭐 잘 논다 이하여. 이하여 캐릭터 독특해.
오케이. 109억 잉글랜드. 내일 모레 주세요. 네스타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네요. 9리터 써봤지, 당연히. 9리터 안 써본 사람도 있어? 여기 사무실이에요. 아파트 아니고요. 사무실. 파랑아님, 이거 어떻게? 대장으로가 아니면 대장 아니어도 돼요, 은카팀. 대장, 9리터 좋지. 9리터가 왜 9리터겠어. 좋으니까 9리터지. 에이, 스포, 제로 게임. 알았어. 그러면, 최대한, 대장으로 해볼게요. 김밥이랑 같은 아파트 안 살고. 여리형 사는데 바로 앞에 김밥, 저기 뭐야. 원룸에서 김밥이 살아요. 9리트라 나 모르겠네. 9리트 몇 살이죠? 그거는 저작권에 대해서 네이버에 물어봐. 이거 어디다 해? 포르투에다 해? 첼시에다 해? 어디다 해? 어디다 해? 빨리 얘기해줘. 뒤에 어서 와. 왜 또 딕 바꿨어? 바람하자님? 어디서 해 이거? 포르투에 첼시에 어디서 하냐고. 빨랑 대답해라. 케이시, 알았어. 자, 주인이 대장 위주로 가달라고 하니까, 10억 은카팀. 자, 10억 은카팀 가고요. 대장 위주로 갈게요. 이게 10억 은카팀이 완전 대장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10억 은카를 올 대장으로 하면은 팀이 너무 후져져. 그래서 저는 완전 대장하는 건 비추하고요. 13억 2천. 13억이네. 아까 10억이 오냐 안 써?